네. 근데 나 진짜 눈물 나. 뭐 있어 또? 뭐야? 오, 오, 오. 루이비통. 인사 한번. 선물 왔어요. 선물 왔어요. 선물 왔어요. 야야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저는 소연이의 전용 카메라맨 소연이 남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연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백화점에서 방금 사갖고 온 루이비통 가방입니다. 제가 이런 거를, 명품 이런 거를 잘 사보질 않아서 간이 지금 공딱공딱한데요. 1년 동안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저희 집에 뭐 여러 가지 경사들을 소연이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, 또 잘 모르지만 남편을 돕고 싶어서 소연이가 이리저리 많이 발로 뛰기도 하고, 또 그 와중에 경사까지 저희 토리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축하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소연이랑 오랜 시간 연애를 했는데 100일이든 뭐 1년 기념일이든 저희는 사실 그런 걸 챙기지 않았었거든요. 생일 때 그냥 밥 한 끼 맛있는 거 먹는 정도? 따로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러지는 잘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소연이가 아마 결혼 기념일도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소연이는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. 저는 사실 소연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많아서 한 번은 그래도 좀 좋게 잘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히 조금 무리를 해서, 이거 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, 이 루이비통에서 나온 이건 영수증, 210만원짜리 가방에 대한 영수증이고요. 제가 진짜 손을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조금 과하지만, 제 수준에서는 과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챙겨주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소연이한테 맛있는 거 그냥 한 끼 먹으러 가자고. 그러면 이 친구는 아마 뭐 이렇게 추가적인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갈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소연이한테 선물을 안겨주면 친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영상을 한번 찍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에서 이게 쓱 이렇게 뭐 꽃다발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, 꽃다발이랑,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, 꽃다발 먼저 주고 그게 다인양 끝났냥, 선물은 이게 끝이야 라는 식으로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어떤 방식을 제가 또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요, 소연이가 예상치 못하게끔 딱 선물을 주는 걸로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즐거운 웃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소연이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놓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꽃이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상태가 안 좋아졌어. 빨리 해야지. 카메라 왜 찍어? 카메라? 아 그래도 유튜브 올릴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막 찍어놓고 얻어 걸리는 거 그냥 기대하려고. 찍다 보면 뭐 남는 게 있겠지. 찍는데? 그냥 우리 저기 밥 먹고 나서 산책하고 드라이브하고 이런 것들도 뭐
지금 그냥 뭐 보면 재미없겠지만 나중에 편집 잘 해놓으면 재밌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속이 안 좋아서 어떡해. 괜찮아. 괜찮아? 아, 입덧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. 입덧 보통 몇 주까지 가는 거야? 아, 잘 몰라. 잘 몰라? 그래, 사람마다 그 다 다른 것 같더라. 많이 힘들어? 뭐 얘기해봐.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맛있는 거 먹고 해서 좋다. 잘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잘 못 먹어서 아쉽네. 어쩔 수 없지. 그래. 결혼기념일이 약간 우리 처음 있는 거니까 뭐 생일 같은 거잖아. 뭐 준비 안 했어? 뭘 준비를 해. 아, 뭘 준비를 해.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같이 함께 먹고. 나도 준비 안 했어. 아이, 뭐 다 그런 거지. 뭐 우리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을 만났는데. 카페 가지 말고 집에 바로 가자. 그래? 응. 힘들어? 응. 알겠어. 아, 속이 안 좋다. 속이 안 좋아? 응.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토리가 유난인데. 다 똑같이 힘들지 뭐. 그러게, 토리가 좀 엄마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.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었으면 좋겠다. 토리가 맨날 우동, 칼국수. 그러니까. 그 저기 단백질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. 근데 그것도 고개 겨워서 하는 소리야. 그래.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배불러가지고. 그것도 맞다. 자꾸 나는 영양분 막 이런 거 고려해서 먹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 아예 먹지 못하니까. 먹을 수 있게 키워. 그래. 빨리 집에 가서 쉴래. 그래. 그래도 뭐 저기 결혼 기념일인데 뭐 좀 안 해도 돼? 응. 괜찮아? 응. 뭐 케이크 사서 초라도 불까? 나는 괜찮은데 나중에 네가 아쉬울까 봐 그러지. 나도 괜찮아. 괜찮아? 응. 아하, 아주 편한 아내야. 과일 같은 거라도 좀 사줄까? 됐어? 응. 나 피곤해. 피곤해? 응. 그래, 빨리 들어가서 자자. 저기 뭐 팔아? 저기 순대. 순대? 순대고 볶음. 나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, 토하느라. 그게 입덧이 진짜 나도 뭐 저기 영화 속에서나 봤지, 드라마 속에서나 보고 그냥 욱 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할 줄 몰랐어. 그렇게 하루 종일 할 줄 몰랐어. 나도 진짜. 몰랐어. 진짜 하루 종일 하더라.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그냥 나는 한 번씩 막 그냥 역겨운 냄새가 나고 뭐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그러니까 그래도 수술했을 때보단 낫다. 그러게. 아, 그래도 그냥 집에 가기에는 좀 아쉬운데. 뭐 하고 싶어? 그러니까 뭐라도 좀 뭐 그게 뭘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. 뭐라도 좀 우리 오목 씨를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. 하고 싶은 거 없어? 응. 그래? 응. 그러면은 잠깐만. 이거 이제 꺼도 하고. 되지 않아? 잠깐만. 자.
짜잔. 짜잔. 이게 뭐야? 아, 그래도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. 어, 그래서 준비해놨지. 그래도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인데. 아이고. 어,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인데. 근데 나 진짜 눈물 나. 아, 왜? 눈물을 왜 나? 그냥 좋아하면 되지. 눈물을 왜 나? 어, 눈물 내지 마. 그냥 뭐 마. 꽃이 누군지 모르겠네. 편지도 썼어? 어, 편지도 썼어. 편지도 썼어. 읽어도 돼? 이것 때문에 오빠 이거 설치한 거야? 아, 그럼. 이런 걸 다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또 해놨지. 근데 글씨는 너무 못 쓰니까 내용물은 오픈하지 말고. 난 뭐 없는데. 아, 괜찮아. 뭐 바라고 한 거 아니야. 그냥 어, 저기 입다 때문에 사실 나는 너 밥 먹으러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막 힘들어할 것 같아서. 원래 꽃은 좋아했으니까, 후리지아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갖다 주면은 좋아하지 않겠나 하고는. 좋아요? 이뻐? 얘가 좀 차 안에 있어가지고 상태가 조금 그러네. 상태가 조금 안 좋네. 고마워. 그래. 그거 뭐지? 화면에 그래도 잘 보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봐. 짜잔. 그럼 잠깐만. 뭐야? 뭐야? 기대하는 거야 또? 잠깐만. 왜? 뭐 있어 또? 뭐야? 루이비통. 루이비통? 어, 네. 루이비통이요. 루이비통이라고? 루이비통이요. 꽃 나한테 줄 거니까 한번 봐봐. 루이비통이라고. 진짜야? 진짜야? 아, 이거? 루이비통 안에 루이비통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을 진짜야? 수도 있는데. 진짠데? 어, 진짜겠지. 한번 봐봐. 봐봐. 진짠데? 어, 봐봐, 봐봐. 일단 진짠지, 진짠지 아니지 빠르게 막 한번 확인해봐. 자. 어, 오케이, 한번 확인해봐. 진짠데? 어, 확인해봐. 아니 끝까지 확인을 해야 돼. 그 안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. 끝까지 확인을 해야 돼. 진짠데? 가방인데? 어, 저번에 너와 저기 보고서 이쁘다고 했던 거. 내가 오빠 왔어. 고마워. 어, 나... 고마워. 이거 우리 저번에 같이 봤던 거 아니야? 응, 맞아. 이쁘다.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잖아. 어,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안 사줬잖아. 그래도, 그래, 내가 뭐 그런 걸 사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인생 한 번이니까. 이쁘다. 이거 그러니까? 들고 나갈 수나 있을까 지금? 벌써 싸버릴라고? 응. 왜 아까워? 싸야지. 아까운데. 아까워? 먼지 어, 묻을라. 그래. 어떡해. 뭐 어떡해. 잘 쓰면 되지. 그거 뭐 저기 어디 또 아, 너무 안에 너무 좀 알고 잘 써. 아니야, 이거는 어. 애기 낳고 쓸래. 애기 낳고 쓴다고? 응. 그러면 애기 낳고 사줄게. 어, 고마워 갖다 줬다가, 오빠. 어. 나는 준비한 건 없는데 어. 되게 기분 좋다. 아,
그래, 너 기분 좋은데. 그냥 아, 결혼기념일도 결혼기념일인데 사실 막, 뭐라고? 아? 결혼기념일도 결혼기념일인데 막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토리가 생긴 게 사실 난 너무 기뻤는데 막 입원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. 그래서 이게 현실 부분인가? 오빠 말하는 게 안 돼요. 아, 이런 재물에 어? 눈이 돌아가서는 그냥 아이고 참. 빨리 집에 가서 이거 갖다 놓을래? 그럴래? 오케이 알겠어. 그럼 집에 가자. 고마워. 어쨌든 서연이는 좋아하네요. 오케이 갑시다. 몰카? 어 나름 몰카였던 거지. 몰카 성공. 성공 짠. 잘 써. 응. 오케이 갑시다. 인사 한번.